그립을 내가 아 요렇게 잡을까? 아 요렇게 잡아서 요 방향을 갈까? 아 요렇게 잡아서 아 저 방향으로 칠까?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칠까? 아 요렇게 잡아서 저기다 칠까? 그립을 갖고 또 셔틀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립 응용 배울 거예요. 그립 응용. 그동안 좀 직선 스트로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립을 좀 응용해서 좀 컨트롤하는 연습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립을 준비 그립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 칠 때 요 그립을 우리가 포헤드 그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립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크로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크로스를 한다. 자, 그 이제 크로스로만 좀 정의를 내려보자고. 그러면은 타점이 여기 이 가운데서 봐요. 여기에 있어. 그러면 볼을 저기다 친다고 했을 때 요런 어떤 그립 핸들링 잡아야지 저 각도가 나와요. 그럼 요 정도 타점이 있으면은 이런 요 정도의 어떤 그립 핸들링을 잡아야 되고 좀만 뒤로 그러면 타점이 여기 있으면 또 이런 핸들링을 또 잡아야 되고. 뭐 이런 핸들링 그립 핸들링을 잡아야지 또 저 각도가 나올 거고. 만약에 볼을 여기다 친다고 했으면 또 한 이 정도 또 핸들링을 잡아야 될 거고 똑같이 백이 있다 볼을 저기다 친다고 했을 땐 이런 그립 핸들링을 잡아야 저 각도가 나올 거고 또 이 정도에 있어 그러면 그립 핸들링이 조금 더 또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그립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오른발이 나와서 이제 이 정도에 있다 타점이 저기다 쳐야 돼 또 대각으로 그러면은 그립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립 응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이제 그립 응용인데, 그립을 응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몸이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가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립을 돌려야, 아, 저런 각도가 나오고,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하나 해봅시다. 자, 준비. 자, 대각으로만 컨트롤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저쪽으로. 자, 꺾어주고.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주먹. 오케이. 좀 더. 왼손 빼줘야지, 왼손. 왼손 빼주고 지금도 몸의 비율이 조금 있어 몸의 비율이 가면 안 돼 지금 좀 어렵게 연습하는 게 좋아 그립과 손목으로만 잡고 여기에 좀 부담을 주고 연습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비율을 좀 줄여야 돼 힘 빼고 그렇지 타점 여기 있으면 그렇지 백그립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겠죠 거기서 만약에 그립을 저기서 치는 그립을 잡으면 만약에 볼이 어디로 갈까? 여기서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로 가겠지? 저기로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 또 여기에 맞는 또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맞는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직선으로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백그립이라고 해서 요 그립은 이 타점에서 직선밖에 안 돼 똑같이 직선으로 치더라도 한 타점이 요 정도에 있다 응? 그러면 한 요 정도 그립이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그립이 나와야 되는 거야. 타점이 더 뒤에 있어. 그럼 조금 더 돌아가야지 이게 또 직선 그립이 또 만들어지겠지. 직선을 칠 수 있는 면이 나온다, 이거지. 대각으로 치면 더 많이 돌아갈 거고. 정리됐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직선이라도 무조건 이 그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그립을 잡는 그립 스타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요. 엄청 많아야 돼. 막 수십 가지도 넘어야 돼. 오케이. 힘 빼고, 그렇지. 둘, 자. 그렇죠. 빨리 열어줘야지. 그립 빨리 열어주고. 그렇죠. 포인트. 열어주고. 손목. 그립과 손목을 좀 같이. 조금 더 돌려야 돼요. 그립을.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좀 더 코킹이라고 해야 돼, 코킹.
코킹 해놓고 들어가야 돼. 손목 코킹 해놓고 세워놓고. 어, 그립 더 돌리고. 그립 좀 더 돌려봐요. 그립 돌려봐. 손 안에, 손에서 돌려봐. 더. 아니, 반대로.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더 각도 나오게 해봅시다. 뒤로 가서. 그렇지. 자, 다시 그립. 그렇지. 자, 어떻게 할까? 그렇지. 자, 어떻게? 자, 어떻게? 그렇죠. 어, 백, 백, 백. 그렇지. 백. 걷고. 어,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 각도를 내야 돼. 배드민턴에서 이 정도보다 그립이 많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립 운용이 제일 많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준비해서 그립을 응용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이 좋아서 응용이지, 어떻게 보면 준비 그립에서 많이 망가뜨려야 된다라고도 봐도 무방해요. 어, 그립 엄청 많이 망가뜨려야 이 각도가, 어,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 엄청 많이 망가뜨려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봐봐. 각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조금 더 돌렸으면 되지 않을까? 자, 립을. 오케이. 그렇지. 각도 이렇게 나와주게. 어,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좀 조금씩 체크하면서 해보는 거야. 체크하면서. 준비. 이런 건 어떨까? 어, 이거 봐봐. 각도 봐봐. 일로 빼려면 어땠어야 돼? 어, 거의 뭐, 우리가 여기서는 백그립이 거의 나왔어야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각도가 나오겠지. 뒤로. 자, 이제 위쪽은 직선으로 쳐보고, 아래쪽은 이제 대각으로 쳐봅시다. 그러니까 그 뭐 핸들링이 진짜 완전 정반대로 그립 핸들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직선과 어떤 대각과. 직선과 대각과, 그죠? 어, 헤드 안 넘어간다. 어, 더 넘어가야지. 직선. 그립 빨리 바꿔주고, 어, 안 바뀌잖아. 아유, 높은 거 직선. 직선. 어, 아니, 높은 거 직선다. 직선. 직선. 손목, 어, 손목 봐봐, 또, 손목 어그러지잖아, 또. 세워놓고 들어가야죠, 세워놓고. 어, 손 내리고, 어, 손 내려야 돼. 손 내리고, 손이 볼이 있는 위치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세워져. 근데 볼이 있는 위치랑 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라켓이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느껴진단 말이지. 볼 있는 위치로 손이 가봐, 손이. 세워지게 돼. 그럼 손목이 넘어가기가, 어, 그치, 더 되게 편해지지. 손목 넘어가는 게 편해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떻게? 그래, 그렇지. 뭐야? 그래. 그렇고. 뒤로. 그래. 그립. 그렇지. 그립 빨리 바꿔주고. 그렇지. 그립 바꿔주고. 뒤로. 그립 또 바꿔야 돼. 뒤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셔틀 방향을 그립과 손목으로 좀 자꾸 비율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 몸의 비율을 자꾸 줄여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가면 뒤로 간 대로, 어, 그립과 어떤 손목의 비율을 높여, 직선이든 대각이든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게 다 뭐야? 자, 봐봐. 몸 안 갈게. 몸 여기 있어 지금. 몸 여기 있다고 안 간 거야? 어, 이게 직선이든 이제 대각이든.
그죠? 다. 다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이 그립과 손목으로 하는 거지. 그립을 얼마큼 돌리냐. 오케이. 네.